실례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렇게 빡 치면은? 와우. 섞입니다. 와! 술 깨기 좋은 게 뭐냐면 분명을... 이게 더 불순해. 아, 그래? 이 소주가 까는 것부터 이게 방법이 있어요. 회오리. 3단계는 여자가 남자 부른다. 소리 이쁘죠, 소리. 오, 맞아요. 짠. 맑은 짠. 닭발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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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을 국물을 꼬시고 싶다. 그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한국 술 문화에 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이제 책에서 배우는 거는 책이요? 돌려서 이제 마셔야 된다는 이렇게 따야 된다. 아, 이렇게 두 손으로? 상대방에게, 네. 한국 떠지요, 不能 떠만. 근데 내 주변 친구들은 꽉 채워주더라고. 중국은 원래 꽉 채워주는 게 예의야? 응, 일반 在中国会给你填满. 在韩国填满的话, 완전 매우 리마우더. 깜마, 펑루마 하잖아. 펑루마? 진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중국 친구들이 한국 술 문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술자리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들이나 꿀팁 같은 것들 제가 오늘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먼저 한국은 안주랑 술의 조합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술이랑 어울리는 안주를 잘 골라야 되는데 삼겹살에는? 소주. 치킨에는? 맥주. 막걸리는 그럼 뭐야? 파전. 그렇지. 역시 맨날 술을 먹어가지고. 소주랑 잘 어울리는 안주 탕종류, 국물을 떠먹을 수 있는 탕종류나 기름진 삼겹살, 곱창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먹고요. 맥주를 마실 때는 보통 마른 안주나 치킨. 네, 치킨. 치킨. 네, 맞아요. 치맥이란 치맥. 말 아시죠? 치맥. 네, 그렇죠? 알아요. 아무튼 그런 튀긴 것들이 맥주랑 좀 잘 어울린다.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술이 뭐가 있죠? 막걸리, 파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술자리에 가셨을 때 아, 양양 나 오늘 소주 먹고 싶어 이러면 이제 센스 있게 딱 그래? 그러면 탕 종류로 시킬까? 센스 있게.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술 먹으러 갈까요? 아, 술 먹으러 갈까요? 저 오늘 맥주 먹고 싶은데. 아, 맥주? 그러면 치맥? 치맥? 그렇지, 맥주는 치킨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대표적인 세 종류의 소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얘는 참이슬, 처음처럼, 비교적 신생아인 진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걸 좀 많이 마셔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핫한 과일 소주들이 많아. 요즘에 민트 소주도 나오더라고. 기호에 맞게, 요즘 세대에 맞게 그런 소주가 나오고 있는데 친구끼리 마시는 건 좋지만 보통 공적인 자리 가서 저는 민트 소주 마실게요 약간 이러면 살짝 분위기 이상해질 수 있어. 투랑 콩지 안찡 웬만하면 3개 먹는 게 추천해. 한번 본격적으로 소주 하나씩 하면서 지켜야 되는 주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주가 까는 것부터 이게 방법이 있어요. 사실 토네이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토네이도. 몰라요. 안 들어봤죠? 네. 이 술 안에서 회오리가 생기게 하는 건데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6시, 1시, 12시입니다 6시, 1시, 12시. 이런 식으로. 회오리. 이 위에 이 불순물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빡 쳐가지고. 뭔지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멋있어. 이렇게. 요즘에도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할게요. 자, 이거 하나,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건데 어떻게 보면 힘자랑이죠. 따를 때 주의할 점은 너가 만약에 막내면은 너가 먼저 주동적으로 나이나 직책이 높은 사람부터 이렇게 주는 게 예의예요. 내가 만약에 연장자야. 같이 술자리 왔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 또 하나의 꿀팁이 있어. 혼자 따르는 어른들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너가 가만히 있으면 아, 부싱. 너가 만약에 혼자 따라봐. 내가 따를게. 그럼 받침. 이렇게 두 손으로. 진짜 무조건 이래요. 이게 과장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래. 만약에 내가 멀리 있어. 이렇게 있어도? 그럼 제가 혼자서. 괜찮아요. 와이파이 안 보여요? 와이파이가 뭐냐면 알려줄게. 저 사람이랑 나랑 거리가 너무 멀어. 술을 마시는데. 네. 근데 갑자기 자기가 혼자 따라봐. 그러면 내가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와이파이 알죠? 그거는 멀리 있어도 연결이 된다는 뜻으로. 네. 와이파이.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네. 와이파이! 감사합니다. 예! 와이파이! 예! 이렇게. 만약에 양양님이 나보다 연장자다. 두 손으로 따라주는 게 기본 예의예요. 아니면 한쪽 손을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살짝 두고 따라주는 거예요. 이때 더 중요한 거. 상표를 이렇게 가려주면 더 좋아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배운 친구라고. 배운 친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습니다. 보통 건배할 때 한국 사람들은 짠이라고 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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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닭발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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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는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잔을 밑에를 잡아, 밑에를. 짠. 짠. 소리 이쁘죠, 소리. 오,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소리 나는데 네. 밑에 잡으면은 맑은 짠. 오, 소리 예쁩니다. 하, 좋은 거 가르친다. 내가 만약에 연장자고 배려해야 되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그리고 가리고 가리고 마시는 게 예의. 가리고 아, 이 얼굴 가리잖아. 아, 이건 꽤 중요한데 짠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부딪히죠. 내가 이 사람보다 어리고 낮은 위치다. 그러면은 네. 잠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아, 네. 제 아, 이거 중국에서도 똑같아요. 어, 진짜요? 네, 나이가 많거나 저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저는 아래로 해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 한번 나이 순대로 짜볼까요? 짠. 이거 좀 슬프네요. 이렇게 했는데 네. 내가 이제 하면은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아니, 아니, 아니. 그 다음에 술 먹다 보면은 흑기사, 흑장미 막 이런 말이 있어. 흑기사, 흑장미가 이제 그런 거잖아. 내가 만약에 너무 취했어. 그러면 내가 대신 마셔줄게. 대신에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몰랐어요? 이거 몰랐어요. 만약에 양양이 너무 힘들어해. 야, 마시지 마. 내가 흑기사 해줄게. 대신 너 내 소원 하나 들어줘야 돼. 나랑 사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어, 나 흑장미 안 해.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 나 안 할 건데? 하면 이제 본인이 드셔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또 러브샷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어요. 러브샷이 뭔지 아세요? 남녀 이렇게 오. 한 거 아니에요? 어,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어, 저도요. 러브샷.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러브샷. 러브샷 보통 이렇게 합니다. 어? 쟤네 남자랑 여자랑 잘 어울려. 둘이 이어주고 싶어. 오. 그러면 이제 적당히 눈치 보다가 어? 잘 어울리는데?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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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네. 아,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러브샷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러브샷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1단계부터 한 저기 16단계까지 있는데 16단계요? 아, 장난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1단계가 이렇게 팔을 해서 이거 1단계예요? 2단계 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요. 한번 상상의 나래. 이거보다 속이 높은 거 아세요? 뭐야? 2단계는 이제 네. 이렇게 이거 진짜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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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옹하다는 느낌으로 어떻게 해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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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이거. 아. 네,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실례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술이 달다! 3단계는 이제 보여드리긴 좀 좋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 아니요, 아니요. 이 사람 내쫓아주세요. 네. 3단계는 여자가 남자 무릎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는 게 3단계인데 아, 네. 그럼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소주를 넘어가서 소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소맥 좋아해? 응. 어, 눈이 지금 하트가 맞았어요. 일단 소주랑 맥주랑 섞이면 단맛이 납니다. 네, 맞아요. 어? 알아요? 네. 내가 가르칠 게 없어. 제가 소맥을 진짜 잘 타요. 소맥에도 비율이라는 게 있어. 자, 먼저 한 이 정도? 오. 마디 한 마디 정도? 맥주를 글자 보이죠? 네.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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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이거 이거야. 이게 바로 황금 비율. 소맥을 섞는 거는 두 가지를 알려줄게. 하나는 숟가락으로 세게 치면 세게 섞여요. 빵 하면은 오. 섞이는 거야. 또 하나는 젓가락 두 개를 쓰는 건데 젓가락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젓가락을 세게 빡 치면은 와우. 섞입니다. 와, 가! 술자리에 꿀팁 아까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오늘 꼬시고 싶다. 그때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없어요. 한잔해. 한잔해. 일단 술을 먹다 보면 술에 취하잖아요. 그러면 네. 술을 좀 깨야 돼. 술 깨기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요. 오, 나 좀 취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단둘이? 저 라면 먹으러 갈래. 우리 집 라면 먹으러 갈래. 이것만 알고 이게 더 불순해. 아, 그래?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아이스크림 공법을 많이 썼는데 짠. 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